빠빠라기 전 임원 혜진입니다. 빠빠라기가 뭐예요? 제 팬클럽이요. 아, 빠빠라기. 몇 년 전 창정 오빠 생일 때 팬들이랑 모여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. 오빠가 기분 좋았는지 취해서 집에 안 가겠대서 팬클럽 임원들이 차에 구겨넣어서 억지로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. 잘 지내십니까? 아, 저 기억해요. 예, 네, 기억해요. 아니, 술이 안 취했는데 야, 어떻게, 분명히 제가 안 취했어요. 아니, 난 기억이 어떻게 이해가 팬들이 들여보내냐. 팬들이 가라 그러냐. 제발 가세요. 아니,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네. 근데 제가 분명히 술이 안 취했는데 조금만 더 있겠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. 아니, 야, 분위기 이렇게 잘 잡아놓고 좀 더 놀자 그랬더니 아니래요. 근데 저희 팬클럽 임원님들이 두 분만 저 잡으면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, 저를. 네. 아, 그런 분들이에요? 예, 네, 결국 안 간다고 저 차에 이렇게 문을 잡고 있는데 손 이렇게 잡아갖고 넣고 막 진짜 구겨도 구겨갖고 문 빵! 아, 이게 몇 시였는데, 여기? 올해는 아니, 한 11시? 어, 여기도 계셨구나. 거기 있었나봐. 오셨다, 오셨다. 거기 있었던 분이구나. 같이 구겨넣으신 분인가 보네, 보니까. 그래요. 6171님, 옛날 소주 한잔 활동할 때 평창 스키장에서 류승범 씨가 같이 눈싸움 하는 거 봤어요. 류승범 씨가 사진 찍어달라는 거 거절했는데 임창준 씨가 와서 단체 사진 찍어주고 하셨어요. 야. 기억나세요? 예, 기억 완전히 나요. 예. 유승범 씨, 뭐, 인간성하고 저하고 이 정도로 차이 나니까. 예. 여러분들,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. 아니, 유승범. 우리만 살고 보면 되지. 유승범을 밟고 일어서는군요. 예, 예. 뭐, 늘 그냥 뭐, 유승범 씨는 제가 밟아야. 아니, 잡초 같은 친구라? 그럼요. 뿌리 밟죠. 친구. 이 그리고